어제로 예정됐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북측에서는 이렇다 할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죠. 조금 전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번 회담 무산은 남측의 책임이라는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판문점 연락 채널도 다시 끊긴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낼 만큼 통화가 두 차례나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회담 재개로 인해서 좀 완화되나 싶었던 남북 관계가 더 어려운 냉각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더라도 남북 경협주나 금강산 관광 관련 종목들 일제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 이 같은 흐름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대한 전략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 트렌드 짚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현 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주제 가지고 얘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트렌드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아프리카 시장에 다른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이제 새로운 투자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아프리카 시장의 매력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시장이 어떠한지 여건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력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매력이 있을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경제학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젊은 인구가 얼마나 많고 인구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와의 대안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국가들, 특히 인구가 많은 국가들과 주요 지역별 인구의 전망인데 중국은 2020년 정도를 정점으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인도는 꾸준하게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남미 쪽의 움직임도 그렇게 큰 폭의 증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기아와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구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적체에 놓여 있었던 아프리카가 2060년에 가게 되면 무려 50년간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인구의 증가폭이 넓은 지역은 아프리카라는 거죠. 최근에 정치적인 안정, 거기에다가 기아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빈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아프리카의 중간 구매층, 우리가 흔히 이제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구매층들이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의 산유국을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이제 중부 지역 쪽 아프리카는 거의 소외되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아프리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아프리카도 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기여도는 오히려 사하라 이남 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 경제 기여도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성장하고 있느냐. 기존에는 천연자원 그리고 농업 이 두 가지만 발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업 비중도 점점 늘고 있고요. 제조업 비중도 점점 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공업화, 도시화가 바로 옆에 중국뿐만 아니라 지구적 반대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매력은 인구 구조와 함께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가 가장 안정적으로 확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 지역별 성장도 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비스업의 발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일단 여건을 짚어봤습니다. 앞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아프리카의 진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일본이 최근에 이제 미얀마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 이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태국 이런 데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네. 미얀마 이제 아시아 쪽에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투자를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역별로 봤을 때도
뭐 중남부부터 뭐 북부까지 굉장히 여러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뭐 항만시설과 같은 플랜트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작은 그런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루베니 같은 회사는 바이오 연료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미토모 화학은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모기장을 만들어서 세제로 한뭐 70번 정도를 세탁을 해도 여전히 잘쓸수 있는 뭐 그런 모기장을 만들어서 뭐 1,00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뭐 도요타 통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열 발전소와 같은 이런 플랜트 쪽으로 닛산 식품은 즉석 라면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서비스업부터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아프리카에 진출되어 있고 최근에 금액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브릭스 국가가 아프리카의 이 교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유럽 쪽과 비중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브릭스도 비중이 넓혀가고 있죠. 금액적으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중으로 봤을 때도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무역에서 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만 하더라도 11%였는데, 2010년에는 29%까지 확대되면서, 브릭스 국가들도 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시장의 건설, 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전히 유럽이 최강자입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가 중동이나 아시아와 최인접 국가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아직도 제일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비중이 가장 늘어난 것은 이제 중동 쪽, 지역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중동의 건설 업체들도 많이 진출한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비중도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직 제조업 기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컬 업체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나이지리아나 일부 국가를 제외한다면 로컬 업체들의 힘보다는 여전히 글로벌 업체들의 힘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쪽에 좀 많은 진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플랜트 뭐 이런 쪽은 사실 우리 업체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진출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현재 진출하고 있는 업체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투자할 만합니까? 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진출한 것은 이제 뭐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몇개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프리카의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플랜트 업계의 전체적인 매출 금액인데요. 중동과 아시아가 주류입니다. 이두 가지가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는 10%가 채안 되는 비중입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프리카의 성장률, 증감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이제 수주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대우건설처럼 직접 아프리카를 뚫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쉘이라든지 아니면 로얄더치셀 같은 해외 업체들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업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대우건설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건설은 최근에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중남미,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미까지 진출하고 있고,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들 종목의 움직임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전력 시장에 진출한 업체입니다. 2008년도에 알제리였던가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LS 선전이 지금 전력 시장에 진출해서 이 배송전 시스템과 관련된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쪽의 건설이 잘 마무리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유전 개발이나 추가적인 자원 개발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진출하고 있는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대우인터가 가장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업체의 흐름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흐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시장 흐름이 뭐 쉽지 않다 보니 단기적으로 그날그날 오를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시각에서 볼 만한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 읽어보고 점검해내는 것, 요즘 같은 시장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프리카 시장의 매력, 그리고 관련해서 볼 만한 종목들, 플랜트, 그리고 전력, 또 자원 개발 관련주들,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오늘 김종일 위원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